거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주식시장과 투자의 안팎을 뒤집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가의 어깨,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또 뵈니까 너무 네, 반갑습니다. 자주 안 불려주셔도 되는데. 자주 뵙고 싶어서요. 아주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제한적이어서 네. 오늘도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나와주셨을 때 강세장을 예견하는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수출 지표에 대해서 주목을 네. 해주셔서 그 부분 예견을 해주셨던 대로 6월에 수출과 무역 수지가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무역 수지가 이번에 하여튼 오래간만에 흑자가 네. 나왔고 16개월 만에 그렇죠? 흑자 전환. 수출도 네. 나쁘지 않고 그러면 결국 시장 자체 흐름이 PER,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PER과 EPS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리고 EPS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시장이 시작될 거로 본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사실 별 의미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저 2천 몇백억이었던 걸 아는데 맞아요. 그게 뭐 위에는 플러스 거의 9천원, 아래는 마이너스 8,500으로 3%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뭐 실제 결과치는 어떻게 보냐의 문제인데 네. 간신히 흑자 나온 거죠. 간신히 흑자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냐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관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본 게임은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가 아마 아 이 3분기, 4분기엔 내가 어떻게 봐? 그거를 얘기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잠정치만 보여준 거고. 그래서 그때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수출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오늘 어떻게 했던 간에 저는 뭐 이렇게 시장이 좀 괜찮을 거로 봤는데, 네. 제 생각보다 시장이 안 좋네요. 근데 맞아요. 일단 시장을 보는 기본적인 구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럴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다른 일들도 있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아마 꼭 상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좋았어요. 앵커님도 보시겠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가가 같이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문제가 생겨서 금리를 내린 거니까. 이번에는 어땠죠?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왜 금리가 좀 내려오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섰고, 흥미로운 거는 원래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소위 빅테크로 대표되는 성장주들이 되게 매우 부진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뭐 사실 그쪽이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요지는 뭐 증권시장에서 뭐 지금까지 달라 하면 문제가 뭐 틀린 말이다 하지만 어쩌면 저도 94년에 이 증권 업계에 들어왔는데 네. 저도 못 본 현상이에요. 금리에. 아,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제가 항상 뭐 어떤 좀 진지한 시간에는 말, 좀 길게 얘기할 때 꼭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금리가 좀 움직이면 시장의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좀 다시 뭔가 다른 소음이 끼면 시장이 좀 출렁이는데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좀 제 편하게 좀 말씀드려서 그런데 보시면 어제 이제 막 또 놀라워요. 고용이 미국이 잘 나왔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평상시에 미국의 ADP 민간 고용은 잘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요즘은 경제 지표를 엄청 열심히 보는 시장이죠. 고용을 볼 때도 중요시 되는 지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원래 왜 반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원래는 오늘 저녁에 나오는 어쩌면 비농업 고용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에 매우 중요한데. 네. 그래서 어제 딱 데이터를 봤을 때 놀랬던 거는 뭐 2022년 7월 이후에 뭐 최고치다. 컨센서스의 두 배가 넘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숙박 레저 쪽에 너무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플레라는 거라는 게 계속 중요한 게 뭐 저는 뭐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했던 간에 지금 인플레 중에서도 특히 그 코어가 좀 진정이 돼야 돼. 근원 물가 지수가 진정되는데 근원 물가 지수는 다른 말로 하면 임금이거든요. 임금이 네. 잡히겠냐 이 고민을 계속 하시는데 네. 좀 장황히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당연히 임금이 괜찮으니까 아까 수출이 괜찮게 나오겠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뭐 소비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게 좀 슬로우 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당 임금인데요. 그건 네.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경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다시 금리가 더 올라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모든 걸 흔들어 놓고 있지만 이게 뭐 계속 이어질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아까 앵커님이 처음에 말했지만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단단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 리세션이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은 너무 좋잖아요. 지금 고용도. 소비가 단단하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수출 기업들이 지금은 좀 오늘 아 좀 약간 뭔가 불안하다 하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소위 변동성이 나온다면 좋은 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겠는가 기본적으로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지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결국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물가가 통제 안 되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 글로벌 경기가 엄청난 경착륙에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라면 지금 오늘 빠질 때 주식을 다 팔고 쉬셔야죠. 그 질문인데 저는 그런 질문보다는 아 결국 이게 큰 흐름은 잡혀가는 구간에 있다면 지금도 오늘도 필요한 질문은 그리고 정확한 질문은 일단 뭘 사야 돼? 이거에 집중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정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그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도 지금 슬로우해지니까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말인즉슨 어쨌든 이 임금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온다기보다 그쪽 네. 스틱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불안의 근원 물가잖아요. 근원 네. 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임금이랑 그리고 주거비 두 가지거든요. 네. 주거비 측면에서는 미국의 부동산이 좀 잡혀가고 있으니까 뭐 최근에 주택가격이 좀 반등했지만 잡힐 거라 보고 결국 임금이 잡혀야 되는데 어제 이제 고용 같은 걸 보면 야 이렇게 고용이 좋으면 임금이 내려가겠어?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데 사실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네. 고용도 좋았지만 어제 ISM 서비스업 지수 봐도 53.9면은 거의 서프라이즈한 수준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처음에 올해 했던 질문은 뭐였냐면 결국 금리를 올리면 경착륙이 올 거라는 굉장히 강한 리세션이 올 거란 공포 아니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 정도 레벨이 유지되는 건 좀 아쉽지만 이게 좀 금리가 좀 진정되면 주가가 더 강하게 치고 나갈 타임인데 아쉽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조치로 다시 뭐 경착륙 될 것이고 뭔가 위기가 오기에는 오늘 확인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고용이 너무나 단단하고 네. 뭐 이유는 구조적인 건 나중에 학계에서 밝혀주겠죠. 뭐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봐요. 무엇보다 네. 어쩌면 여러 가지 은퇴 세대들이 나왔고 베이비보들이 네. 은퇴했고 뭐 그리고 일자리도 자명히 젊은 세대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의 네. 서비스업은 맞아요. 불법 이민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막혀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거는 결국 임금 상승률이 뭐 시간당 임금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 임금이 너무 스티키해서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금리 상승이 치솟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 주식시장은 좀 잠잠했는데요. 어제 채권시장은 난리였거든요. 미국 채권시장이. 그러니까 놀란 거죠. 채권시장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신다면 계속 같은 동일한 질문인데 오늘 이후에 아마도 굉장히 매크로 그러니까 경제에 관한 얘기가 또 지배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이 뭐 지속 가능한 어떤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안에 들여다봐야 되는 게 미국의 경제 소비가 미국 경제 다른 말은 소비인데 매우 견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신다면 너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금 오기 전에 보면 너무 겁들을 먹을 수 있는 상황 같아서 그러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왜 임금의 추세적 네. 상승 얘기를 드렸냐면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데 네. 그중에 눈에 띄는 자료 중에 하나가 신영증권의 박소연 이사님이 그 고령화 시대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말씀하셨듯이 은퇴 세대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일할 사람이 적어지면 네. 소비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지는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네.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는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다. 경기 거예요.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용이 인구 구조상 고용이 문제돼서 네.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AI라는 거죠. AI가 뭐 별겁니까?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상당히 넘기겠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그냥 그 소위 고용 때문에 생기는 인프라를 좀 잡고 싶은 욕망이 돼 있는 거고 미국이 그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AI 패권은. 뭐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건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어요. 막 이런 스토리도 얘기하고 뭐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정확한 질문이냐는 거예요. 지금 네. 필요한 질문은 아 이래서 뭐 미국이 장기적으로 10년에 걸쳐서 뭐 사실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
분명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전에 와서 말씀해 오늘 그림을 억지로 안 가져왔는데 M2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돌아섰고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도 아직은 경기 안 돼. 선행지수는 돌아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방향은 최소 이게 강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는 주식시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같은 날도 너무 막 그렇게 막 좀 매크로 얘기보다는 그래? 요새 뭐 이렇지 않을까요? 한 2, 3주간 어떤 특정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종목 시장이 차별화된 시장이었으니까. 네. 그런 종목들 안 하시고 막 소외된 종목들에 놀고 있었다면 오히려 소외된 종목들 정리하시고 이렇게 다시 이를 왜 각 좋아지는 종목들은 왜 그게 좋아지냐면 거기 외에는 좋아지는 데가 없어 그런 거예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최근에 보면 특정 산업이 상당히 견인하는 경기 회복이거든요, 지금. 네.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이번 수출 데이터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수출 딱 보면 뭐 자동차 뭐 기계 뭐 이런 데 조선 이런 데는 좋잖아요. 반면에 뭐 유화 이런 거는 너무 형편없죠. 그리고 내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굳이 그런 쪽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쪽에서 뭐 시장에 이번 최근에 한 그래도 2, 3개월간의 상승세를 전혀 즐기지 못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아 그래 그래도 좋아지는 쪽 아니면 앞으로 다시 더 안 좋았다 좋아질 것들 뭐 안 좋았다 좋아지는 거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 것 같고 원래 좋았던 게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이잖아요. 뭐 그 가장 대표적인 세대는 2차 전지도 좋았고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소위 그것이 적절한 질문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굳이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시장에 생길 수 있는 소위 부정적 이슈를 굳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어제 다른 출연자가 네. 해주고 가셨어요. 아, 그랬어요? 비관론에 너무 빠질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럼 불안한데요, 다들 그러시면. 빨리 비관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하니까 또 불안해하시는 대표님.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주제는 사실 이제 경기 바닥 탈출 신호인가 하반기 수출 개선 다가오나입니다. 네. 그래서 수출 지표를 좀 들여다보고 새마을금고 얘기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예, 간단간단하게 또 해안을 질문 드리면서 해안을 저희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견해 주셨던 6월 수출 지표의 개선에서 찾아볼 시사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뭘까요? 글로벌 경기가 돌고 있다는 게 한국 수출에서 확인된 거죠. 우리 수출이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기가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고요. 한번 돌아서면 글로벌 경기가 돌아왔으면 그 시기에서 선행지수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 수출은 개선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개선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근에 좋았던 것들, 뭐 자동차 같은 증가율 좋았고 기계도 좋았고 기계가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선박이라든가 뭐 2차전지 한 이런 품목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쪽은 계속해서 뭐 갖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뭐 줄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문제는 부진했던 것들이요. 특히 반도체는 뭐 상당히 안 좋았는데 어떻게 했던 간에 수출액은 좀 늘었어요. 89억 달러로.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뭐 정부 발표에서도 보였겠지만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냐, 마진이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결정지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저도 미래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선택이냐면 결국 글로벌 투자가 어느 쪽에서 진행될 거죠. 그 투자가 진행됐을 때 네. 한국에 어떤 기업이 있을까? 그랬을 때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인구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AI 쪽으로의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 뭐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 좀 말씀드리면 뭐 예상했던 대로 수출이 나왔다고 해서 뭐 무조건 좋아진다는 말씀을 강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약간 또 물가 때문에 좀 소음은 끼지만 근본적인 방향, 저희 펀드멘탈이 돌아서는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쪽과 좋지 않은 쪽이 너무나 네. 명확하게 갈려있는 네. 이런 상황에서 소외되어 있고 좀 부진한 쪽에 매몰되어 계시기보다는 좋아지는 쪽으로 편승한 것도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왜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나오냐면 네. 경기 회복이 최근에 좀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좀 깊게 들어간다면
일부 산업들이 끌고 가는 경기 회복의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잘 들여다보시면 내수는 너무 형편없잖아요. 내수가 쉽게 회복될까요?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와 연동되겠는데 뭐 새마을 금고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 그 가계부채 이슈도 있고 내수를 뺀 소위 수출 중에서도 특히 또 중국 수출 부분을 좀 제외시킨 것들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곳들은 또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굉장히 제한된 곳들만 현재 시장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고 글로벌 경기에 연동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아 시장이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질문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시장은 좋아졌죠. 최근 한 3개월간. 아니면 어떤 만약 그러한 소위 현재 좋아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곳에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다면 시장은 굉장히 최악의 시장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상황은.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어서 온기가 모든 산업에 확장될 수 있는가. 그건 쉽게 말해서 OECD 선행지수 같은 것들이 한 100을 넘어서야 돼요. 100을 넘었으면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싼 주식들까지 다 올라옵니다. 온기가 네. 확산되는 거죠. 쉽게 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월급이 올라가지고 내수에서 돈도 많이 쓰고 뭐 이런 시장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 기대를 하기에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기대가. 우리나라 내수가 좋아질 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설도 마찬가지죠. 건설 경기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 쉽게 단기간 내에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시장은 소수의 섹터와 종목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게 없지만 시장에서 적절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계속 몇 개월째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자꾸 순환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 보면 다시 어쩌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네.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 네. 산업만큼 커진다. 아니 뭐 다 좋은 산업이죠. 네. 2차 전지도 가령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 매우 지금 좋았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좋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둘을 금면에 비교할 수는 없죠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또 한국을 살 때요. 한국 주식을 딱 살 때 뭐 외국인들이 특정 종목을 딱 사는 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사거든요. 그랬을 때 다 들어가는 리스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우위에 있다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분께서는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고 높은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 누가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테크의 중심 시장이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6월에 수출 지표 가운데서 항목 중에서는 자동차, 기계, 선박, 2차 전지 네. 이 호조세가 눈에 띄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턴어라운드인데 마진을 얼마 정도 내느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에 따라서 하반기 수출의 평가가 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는 AI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 주목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출 지표가 사실 상반기에 중국 대만도 부진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턴어라운드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6월 지표를 봤는데 지난번 시간에 나오셨을 때 그러셨어요. 미국 시장을 치고 들어가는 기업이 승자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수출을 봤을 때는 이제 국가별로 어느 쪽이 우세할까요? 뭐 6월 것만 해도 대중국 수출은 한 19% 줄었고요. 미국은 1.8% 줄었고 유럽 연합은 18.2% 늘었죠. 뭐 이게 지금 현재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당연히 중국도 좋아지면 우리도 수출이 늘 겁니다.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근데 그만큼 중국이 우리 경제에 어떤 지배하는 어떤 영향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여전히 미국 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또 미국의 소비자가 선호하고 뭐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겠죠. 뭐 의류업종도 이런 경향이 있었지 않았나요? 의류업종도 중국 이스포즈가 높아서 우리가 항상 최고로 보는 뭐 F&F는 상당히 부진했지만 오히려 글로벌하게 오픈되어 있었던 영업무역 같은 회사들은 상당히 주가가 좋았죠. 그리고 뭐 중국의 의존도 높았던 다른 음식료 좀더 뭐 최근에 주가 조정은 좀 있지만 농심 같은 회사가 훨씬 더 강력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시장은 어떤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은. 업종 내에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여전히 미국발 투자, 미국향 소비 이것에 철저하게
어떤 반란에서 데이터를 바라보셔야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덜 빠지는 그러한 소위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에 편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얘기를 좀 해보면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네. 돌파하면서 핫 이슈가 됐는데 여기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보실까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주식투자 역사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2016년 워렌 버핏의 애플 매수를 뽑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위 그레이엄의 계승자로 알려졌던 버핏이 기술 추천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2016년에 애플을 대량 매수하고 17년에 어떤 말을 하냐면 애플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난 투자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가져옵니다. 최근까지도. 그 이후에 우리의 주식시장을 보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그레이엄 시대의 어떤 소위 여러 가지 가치를 보던 숫자를 시대에서 버핏 같은 경우에 어떤 브랜드 경쟁력 해자를 봤다면 언젠가부터 전염되는 속도를 많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아마존도 그랬고 테슬라도 그랬고 뭐 숫자가 엄청 좋게 찍히진 않았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애플도 그러했죠. 애플도 뭐 최근까지 보면 뭐 주주 가치 때문에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그런 우리 작년부터 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챗GPT가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정말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치고 나왔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이 3조 달러 돌파의 의미는 결국 버핏의 2016년 선택이 적절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적절한 선택의 기준은 어쩌면 버핏이 자기가 이전까지의 투자 방식에서 약간 이전까지는 뭐 버드와이저, 코카콜라 뭐 무슨 네. 경제적 해자 얘기했었는데 네. 이후에 소위 버핏의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애플이었거든요. 그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애플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러한 기업들이 뭐 있냐. 한국에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쩜 그러실까요? 워런 버핏은. 네. 그렇게 고령의 나이에도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면서 아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투자를 해나가는 게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 보면서 저도 워런 버핏밖에 네. 생각 안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더 적절한 투자는 애플을 더 일찍 투자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버핏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가치 투자가 많기 때문에 버핏의 기존 투자 철학에서 바뀐 게 아니다들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이후에 버핏의 최우선 쇼핑 리스트는 애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 수익을 보면 애플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버핏도. 이게 굉장히 좋았던 수익률들의 펀드들의 특징은 거의 그러한 소위 성장 산업이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질문을 들어간다면,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성장주는 빠져야 돼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가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이 희소화돼서 성장주가 된다. 뭐 이런 게 도식적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왜 달라졌냐? 결국은 그러한 소위 성장주들이 돈도 더 많고 금리에 대해서도 훨씬 경쟁력을 갖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가치주라고 열리는 여러 가지 뭐 장치 산업들이 금리에 대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해서 최근에 드러난 특징이 그런 기업들이 증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증자 쪽에 나오다 보니 주주 가치는 확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모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맞아요. 그냥 너무 그 뭐 올드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시장을 안 바라보신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시장의 방향은 어쩌면 갈 길을 가고 있다는 어떤 저의 견해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의 현인은 정말 자기 스타일을 바꾸는데도 거침이 없네요. 네, 결국에는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여하는 것은 성장주다라는 점. 최근에는 또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상사주에 또 투자를 했다는 것도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굉장히 감각적이었죠. 왜냐하면 네. 상사는 일본의 상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그 광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광산에 대한 그 구멍을, 뭐, 광산을 개발해야 되니까 최근에 굴삭기 회사들도 막 좋아지는 거죠. 원래 굴삭기 회사 하면 어떤 게 좋아하냐면 중국 모멘텀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미국이나 새로운 다른 나라의 광산을 개발하냐의 문제가 생긴 거죠. 전기차 모멘텀. 그렇죠. 이게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중국과 미국이 갈라서니까 다 그런 자원 개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그래서 일본의 상사들이 그런 자원 개발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전통적인 글로벌 경기 민감주, 네. 경기 민감주로 또 종합상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없네요. 아, 이렇게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네. 시대가 바뀌면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버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대표님 쓰신 칼럼을 보니까 네. 지금은 혁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리에이션드, 그냥 단순하게 PR이 지금 비싸니까 되게 힘들 거다 뭐 이런 것보다 시장 상당 부분 자산 상태가 무형자산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아까 말했던 성장과 가치에 대한 개념이 이번에 금리 상승에 많이 변했다는 거죠. 원래는 네. 금리가 상승하면 가치주가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가 된다. 이게 번스타인이 했던 말인데 성경 기절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왜 이번에 그렇게 작동되지 않고 있냐를 반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번에 금리의 상승기에는 주가가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게 비슷한 게 언제가 있었냐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있던 시대였어요. 70년대. 뭐 더 길어진다면 결국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그걸 극복했던 것도 혁신이었거든요. 근데 혁신 기업으로 되게 몰릴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매크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마 밸류에이션 툴에 대해서도 무조건 물론 기존의 밸류에이션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뭐예요? 버핏이 선택이 현재도 유효한 이유가 아마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중점을 줘서 투자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 조금 더 시간이 네. 약간 더 허락이 됐는데 지금은 주식을 살 때인가 여기에서 더 고민할 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주고 싶으신 격언도 좀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말씀하셔가지고. 네. 근데 약간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오늘 필요한 것이 딱 이거 같아요. 피터 드러커라는 미래학자가 했던 말인데 잘못된 답이 중대한 실수를 낳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잘못된 질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질문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뭐 주가가 어디까지 빠져 어디까지 올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간 동일하게 시장을 이끄는 지금 기본적인 거는 아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변하는데 이번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어느 산업이 주도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어느 나라가 주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적절한 질문이고 그 질문의 답을 찾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조정기에도 분명히 해답이 보일 겁니다. 아, 무엇을 사야겠다. 그것이 아마 제가 드러커가 말했던 어떤 미래에 대한 통찰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지호 대표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